얼마 전에 교체한 수냉 쿨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세텍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In some cases, it may help to uninstall your hex and shake it to help move the air bubbles along. Here's an example of a noisy pump. If we shake it, the air bubbles go away. 참을 수 없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방금 전의 영상은 기포를 제거해서 소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 수냉 쿨러는 이미 상단 라디에이터라 기포가 빠져나가 있겠지만 그래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 영상을 계속 본 분이라면 뭔가 이상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촬영을 먼저 하고 나레이션은 더빙으로 넣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실패할 걸 직감하고 대충 촬영한 게 아닙니다. 실패할 걸 알지만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제 도직 부인은 800층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아까 전에 본 영상대로 shake it, shake it 흔들어줍니다. shake it 열심히 흔들어라 과거의 나. 이제 모든 공기가 라디에이터로 갔을 겁니다.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때쯤 여러분들은 에이 뭐야 실패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케이스에 다시 넣어서 테스트를 해봐야죠. 킹든 가택의 명언,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새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 조용히 울리는 컴퓨터 조립하는 소리, 저와 컴퓨터 둘만의 조용한 전쟁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과연 이 테스트의 반전, 최종 테스트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수냉쿨러 펌프 소음과의 전쟁에서 저는 패는 아닙니다. 비록 작은 전투에서 패했을지라도 더 큰 그림, 소음에서 해방되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입니다.